우리 한중사랑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참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2007년도 2층에 올라오는 복도에 보면은 사진이 있죠. 거기 1박 2일 여름 대축제를 했는데 2007년도 한 93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는 2500명까지도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한중사랑 대축제란 제목으로 원적을 간 거죠. 그래서 약 1000명에서 2500명까지 이렇게 모이면서 버스 54대가 움직인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참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예, 한 사람의 사고도 없이 지금까지 그 흩한 세월 동안 많은 행사 가운데 예,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그 많은 버스가 움직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잠을 자면서 무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은혜롭게 지낼 수 있은 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모든 행사가 끝나고 모든 일이 끝나고 주님 앞에 먼저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먼저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어우 내가 했어. 역시 나는 위대해.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칭찬 듣고 오면 아우 역시 누굴 닮았는지 우쭐하지 마시고 먼저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어디 가도 칭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일자리 만나면은 야, 역시 나는 어디 가나 인정받아 이렇게 뿌듯해 하시기 전에 예,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자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참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히스기야란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벽을 보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아픈 곳이 말끔히 나았으니까 역시 용한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써서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약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예, 자격증 시험 붙어서 F4 예, 비자 따시는 분 예, 많이 보았습니다. 역시 나는 뭐든지 하면 돼. 아, 나는 머리가 좋은가 봐. 시험도 잘 쳐. 예,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이제 보너스를 받으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랑의 집에 숙소에 내지는 335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 얼마 받았을까? 내가 받은 게 이게 좀 많은가? X부터 먼저 봐요. 그죠? 그래서 X가 적당하면 좀 마음에 들면
막 그냥 뿌듯해요. 그리고 X가 좀 적으면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어,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나.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이 일도 시간 넘어서 좀 해줬고 저 일도 내가 하는 일 아닌데 옆집에 일도 해줬고 이렇게 아들 집에 일도 해줬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네?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서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는 고민을 합니다. 추석 명절 내내 집을 바꿔야 되겠다. 일터를 바꿔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조그만 액수라도 받으시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너스를 못 받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할지 불평을 선택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행동, 나에게 벌어진 어떤 상황 앞에 그것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까 말까 생각하다 가자 하고 내가 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수많은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할 때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고 나쁜 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상생활 24시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면을 바라보십니까? 나쁜 면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면을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좋은 면을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나쁜 면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는 지나간 생활이든 지금 나에게 닥쳐진 시간이든 상황이든 간에 자 좋은 면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나쁜 면을 먼저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권리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둘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건 아주 흔한 얘기인데요. 큰 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 장수였습니다. 자, 우산 장수 아들은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 장사가 잘 됩니다. 부채 장수 작은 아들은 아무래도 햇빛이 쨍쨍 나는 날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햇빛이 나면 우산 장수 아들 생각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비가 오면 부채 장수 아들 생각해서 또 마음이 걱정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옆집 아저씨가 한마디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엔 부채 장사 아주 잘 되니까 참 기쁘겠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가 오면 큰아들이 장사 잘 되는 날이니까 또한 기쁘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께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자,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잘 돼서 기쁘고 햇빛이 쨍쨍 나면 부채 장수 장사 잘 돼서 기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어머니는 항상 기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항상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부족하고 나쁜 점만 보면 불평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염려로 키를 한자나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늘 염려를 안고 사는 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면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면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남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하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엄청난 지위와 무슨 이렇게 욕망을 내가 성취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좋은 면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잘 팔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날씨에 비가 온 날씨에 감사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부채 장수 잘 됨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는데 다퉈요. 다툼으로 해요. 아니 전도라는 참 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왜 다툴까요? 이것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꾼 전도자가 있었어요. 사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의 사꾼 전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전도를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불평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왜 다투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거치대로 하나. 자, 서로 다투면서 전도하는 건 거치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치대로 하나. 예,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자,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면을 봤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면이 있죠.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거는 긍정적이죠. 좋은 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나쁜 면과 좋은 면이 있으면 어느 것을 보았습니까? 좋은 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좋게만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가 더 넘쳐나고 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죠. 개선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서 빠져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참으로 너무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전도를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사람은 한 사람이고 전도한 사람이 어때요? 두 사람이 되면은 어디 교구를 가야 될까요? 서로 오라 그래요. 이 사람을 쪼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덜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근데 이제 만약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시끄럽죠. 그럴 때일지라도 자, 뭘 보라고요? 그로 인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단도 엄청 와요. 이단은 금방 오려고 해요. 보통 사람 잘 안 오려고 하는데 이단은 이제 가서 끌고 올 목적으로 금방 오려고 해서 이단도 줄줄줄줄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도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먼 곳에서 교회를 올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자,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오래 차 타고 버스비, 기차비 많이 예, 시간.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면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면 또 좋겠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포끼리 드리는 이 즐거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일터로 나가는 이런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통사고 났는데 왼쪽 팔에 금이 갔어요. 이분이 굉장히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감사하시겠어요? 다리 다치지 않았다고 감사하시고 오른팔 안 다쳤다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늘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 상담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심리 상담사를 찾는 사람들은요, 이분이 말씀하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데요.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을 다 봤는데 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일을 하면서 저 깨달아진 것이 행복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분들이 불행한 분들이 행복해지는 면은 모르고 불행해지는 면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을까를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를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불행하다고 찾아오는데 그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분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떻게 해야지 불행해지는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길을 찾아간 분들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행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그 불행을 지속적으로 찾으면 된대요. 내가 하루에 일어나는 일등 중에서 불행한 것만 찾아서 그걸 지속적이란 말은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행해진다고. 그런 분들이 엄청 불행해져서 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자, 외모가 별로 못난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못난 것만 찾는데요. 그리고 재능이 없진 않는데 나의 모자란 재능을 지속적으로 찾는데요.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지속적으로 찾는데요. 자, 평범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소외된 증거를 지속적으로 찾는데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진 않는데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찾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일터에서 내지는 사람 관계에서 누가 한마디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을 한 달 내내 읊조려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를 무시했고 뭐가 이래고 속상하고 그 말을 놓지를 않아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행해진대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찾는 내가 소외된 증거, 무시당한 흔적들 아직도 머리에 넣어두고 있습니까? 그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우받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사람들 간에 이런 거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면은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찾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싹 듭니까? 불행이 싹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첫 아들을 낳을 때 우리 장로님이 옆에 없었어요. 아직도 그 얘기예요. 내가 소외된 증거를 지속적으로 찾는 거죠. 불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불행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불행한 증거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분을 찾아온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이 10년간 외도를 했대요.
그래서 3년간 끊임없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의부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정신과 입원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뭐 좀 이상한 저기 안 좋은 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결국 이 상담사를 찾아와서 예,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5시간을 통곡하면서 사연을 이야기했대요. 이 얘기를 다 들은 이제 이 상담사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변하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변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 상담사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한 일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분이 불행한 일을 꺼낼 때 소외받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아팠던 얘기를 꺼낼 때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럼 즐거웠던 일은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말할 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라고 좀 권면하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사역반 할 때도 이제 하는데 감사한 일을 적어 오라 이러면은 그 감사한 일을 적을 때 뭘 생각하게 돼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걸 머리에 담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감사해져요. 행복해져요. 이제 상담사가 그런 쪽으로 나쁜 면만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얘기만을 저기 찾는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줬냐면은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자, 남편이 외도는 했지만 아들이 또 기쁘게 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또 외도할 때도 있지만 잘해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남편이 외도하게 된 원인은 또 본인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관계에서 무조건 남편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서로 관계 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상담사가 저기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하는 말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저는 피해 사실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찾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면을 지속적으로 찾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일터에서 있었고 우리 직장에서 있고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을까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것만 지속적으로 찾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가 됩니까? 우리가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나를 축복한 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은 버리시고 좋은 면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지속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열매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행을 찾으며 피해 사실을 찾으며 나에게 누가 나를 얼마나 화내게 했는가, 누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가, 누가 나를 얼마나 핀잔을 주었는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고 생각하면 이 뭐 분노가 머리끝까지. 그래서요, 우리의 분노는 내 가까운 사람한테 너 나 건드리기만 해봐고 확 나가죠. 지난번에 제가 사랑의 집에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문을 싹 열다가 극히 사람 있는 거 모르고 문을 열다가 받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난지 모르고 이제 사랑의 집에 토요일 날 막 피곤하고 이렇게 왔는데 누가 문을 탁 건드려 누구야?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어머머 아니에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딴 집사님이 그랬으면 그때 붙었겠죠. 우리 갖고 있는 막 피해와 분노와 억울함을 옆에 건드리게만 하면 붙어요.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 폭발할 데가 있어서 이렇게 쏟아내면 괜찮은데 폭발할 데가 없어서 갖고 있으면 그거 뭐요? 병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좋은 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찾지 마시고 좋은 면을 지속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늘 좋은 때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곤란과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아멘.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하면은 참 팔자가 불쌍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실까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에는 자 원망과 분노와 저주를 버리시고 감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 만납니다. 여태까지 좀 마음에 걸려있던 좀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 이번에 보기만 해봐라 하고 그 모든 피해 사실과 소외된 마음과 억울함을 가지고 그 갖고 있지 마시고 다 버리시고 자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가족이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뭐라도 음식이라도 장만할 수 있는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우리 가족들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이 되어서 이 즐거운 명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